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방의 정치 및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신냉전 구도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독재 진영이 상호 대립하는 시기가 조만간 개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만나는 접경 지역에 위치하기에 이런 신냉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북한도 최근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도 다방면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F-21의 첫 시험 비행을 비롯해 다양한 신무기들을 개발해 나가며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종합 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르면서 원조받던 국가에서 단 몇십 년 만에 강대국 반열에 오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해 들어 다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도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9일 공식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즉 림팩 훈련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훈련에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참가시키며 원래 미군이 지휘하던 원정 강습단장을 맡아 참가 전력들을 대한민국 해군이 지휘하는 놀라운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림팩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도 함께 참여 중인데, 이번에 한국이 지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본 자위대가 훈련을 무단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은 한미 연합 훈련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육군의 전력이 편입돼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받는 사상 초유일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국제정세가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4년 7개월 만에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해 관심을 끌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데다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한미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이번 7월엔 F-35A도 국내에 도입된 후 처음으로 한미 공군이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국내에 F-35A가 도입된 이후 양국의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연합 작전 수행 능력과 F-35A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F-35A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의 F-15K, KF-16, FA-50과 미 공군의 F-16 등 30여 대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이제 몇년 뒤면 이 훈련에 KF-21도 볼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훈련들은 주변국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간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과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올해부터 부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연합 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 연합 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 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림팩 훈련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서 미국 다음으로 역대 최대 전력인 2위로 참여하며 우리 해군의 그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은 림팩 참가 초창기 때인 1990년대엔 호위함 두 척만 보내며 규모가 작다는 말을 빗대는 큐티 네이비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으나, 17번째 참가인 이번에는 미 해군 다음가는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위상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우리 림팩 훈련 전단장인 안상민 소장은 원정 강습단장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미 해군의 SX에 편승해 8개국 수상함 13척과 9개국 상륙군 천여 명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에 대해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군은 자기 방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유능한 해군이라며 다른 해군들도 안재덕과 그의 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자국의 영토를 넘어 질서에 기반을 둔 국제규칙에 점점 더 기여하고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높이 올라간 한국의 위상 때문에 중국도 그동안 한국의 림팩 참여에 크게 반발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림팩의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단을 파견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돕기 위해 미중 사이에 유지해온 중립 입장에서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에 참가한 대다수 국가들이 미국에 의해
납치됐다면서 연합훈련을 폄하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림팩 참가국들은 장비 숙달, 전술 토익, 친선 교류 등 정박 훈련을 진행한 후 각국 함정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항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M2 유도탄 실사격 훈련과 해상 공방전, 전구 대잠전, 자유 공방전, 상륙 돌격 등 훈련이 잇따라 실시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규모를 늘린 한국 해병대가 하와이에서 연합 상륙 훈련까지 주도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8일 하와이 해병대 기지내 피라미드 록 해안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통가, 싱가포르에서 온 100여 명의 해병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훈련지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의 해상 및 상륙기동, 다국적 해병의 상륙돌격 장갑차 탑승 및 상륙돌격 작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앞서 우리 해병대의 김윤호 중대장이 각국의 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훈련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미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륙돌격 장갑차 탑승 경험이 없다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였는데요. 우리 해병대가 탑승한 상륙돌격 장갑차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서 해변을 수킬로미터 앞두고 출발한 상황을 가정해 해상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육지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대 간격을 정확히 맞춰 상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각국 해병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상륙돌격 장갑차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상륙함정에서 해안까지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해상에서는 함정처럼 육상에서는 장갑차처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번 림팩에 이 같은 장비를 투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또 우리가 만든 장갑차를 직접 참가시켜 훈련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다른 국가의 병은 우리도 저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체험해볼 수 있는 데다 한국의 해병 전술도 익힐 수 있어 좋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훈련을 지휘한 김 중대장은 우리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과 림팩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일사불란하게 다른 국가들을 지휘하며 연합훈련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림팩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안상민 소장이 원정 강습단장 임무를 맡은 뒤부터 한국 해군이 포함된 훈련에서 빠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 미국 등과 선박 수색, 압수 지상훈련을 했던 일본은 안 소장이 강습단장을 맡은 5일 이후 한국과 함께하는 후속 과정에 불참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일본이나 주관국인 미국에서도 일본의 불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훈련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본 해상자위대가 연합훈련 불참 선언으로 크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더 강력한 훈련 참여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일본이 이러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탈주해버린 것인데요. 미 해군도 일본의 이러한 훈련 무단 불참과 관련해 굉장히 불쾌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의 지휘권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며 미국을 비롯한 연합훈련 참가국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도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며 한국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면서 본인들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방위백서에 기술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반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앞으로의 방위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독자적으로 공격 가능한 국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은 더욱더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군이 처음으로 미군 전력을 한국군 전투단에 편성하고 작전 통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미 육군이 실제 한국 육군의 지휘하에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 15일에서 18일 무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전투 훈련단 KCTC에서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인 미 1기갑여단과 KCTC 연합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12사단과 28사단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군 4,300여 명이 여단 전투단을 구성해 서로 교전하는 쌍방훈련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한미연합사단 미 1기갑여단 예하 2개 보병중대 300여 명은 한국군 각 여단 전투단에 편성됐으며 한국군의 작전 통제대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미 1기갑여단은 미 육군 1기갑사단 예하 여단으로 지난 3월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된 부대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 전 육군이 KCTC 여단급 상방훈련에서 미군 전력을 한국군 각 여단 전투단에 편성하고 작전 통제하며 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존심은 물론 실력으로도 세계 최강의 미 육군 전력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에 따라 훈련했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드문 일이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군의 군사 기술과 전략 모두 미국에서도 높게 평가하며 인정했다는 뜻인데요. 최근 이렇듯 한미 양국은 원팀으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이제 한국군에 대해 동북아의 주요 전략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모습들이 훈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림팩에서 발생한 일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에 일본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미국이 이러한 일본의 돌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